거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엑시스 TV 장소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위탁 리뷰 코너인데요. 저희가 총을 부술까봐 보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제품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데저트 이글은 PC게임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강력한 자동 권총이랑 이미지가 강한 총이죠. 데저트 이글은 미국에 있는 매그넘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생산은 이스라엘의 IMI라는 업체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IMI는 이후에 IWI로 사명이 바뀌었고 지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경의 탄약을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59경 액션 익스프레스 탄을 사용하는 모델이 가장 유명하죠. 사용탄이 큰 만큼 반동이 어마할 거라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뜬소문들도 많았죠. 아, 반동이 세서 소문이 부러진다 뭐 이런 거요? 내가 실총은 2000년대 초반쯤에 부산에 있는 사격장에서 사격을 해봤는데 물론 반동이 어마어마했지만 손목이 부러진다는 건 너무 강한 것 같아. 영화에서는 데드풀이 사용해서 꽤 유명해졌는데요. 그 이전에도 매트릭스에서 스미스 요원이 사용했던 총이죠. 90년도에는 릭 배송 감독의 니키타라는 영화에서 데저트 이글 사격신으로 꽤나 유명세를 탔습니다. 너도 니키타 형 알지? 알죠. 그거 보고 AUG 사고 싶어가지고 한참 알아봤었었는데. 그치, 그때 AUG도 많이 인기를 탔었지. 에어소프트 건으로는 마르이와 WE 그리고 사이버건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사이버건은 WE 제품이라서 사실 두 회사에서 출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기에 비해서는 제조사가 많지는 않네요. 아카데미에서 스프링건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의외로 제품 나온 곳이 별로 없네요. 총이 워낙 크다 보니 블록백을 제대로 재현하기도 어려운 제품이고 인지도는 있지만 판매량이 대단할 정도의 인기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닐까? 마루에서 처음으로 데저트 이글이 나왔었는데 처음 나온 제품은 덩치에 맞지 않게 반동이 상당히 약했었죠. 지금은 하드킥 버전이 나와있지만 내부 구조와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사이버건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WE에서 제작을 하고 라이선스를 받고 출시한 제품인데요. WE에서 제법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소유자분께서 무광 실버로 세라코트 도장을 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간단한 스펙은 그린가스 전용, 풀메탈, 가변 오폭 27발 장전, 그린가스 사용 시 탄속 368fps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 제품은 국내법에 적법하게 수입되었습니다. 각인은 매그넘 리서치 INC의 각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립의 로고도 매그넘 리서치 로고가 있습니다. 59경 액션 익스프레스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실총도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재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네요. 그리고 풀메탈입니다. 크기와 질감에서 오는 묵직함이 굉장하네요. 크고 무거운 만큼 블로백 반동도 상당해. 보통 블로백 반동이 강하면 슬라이드 작동 스피드가 느린 편인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큰 대용량 실린더로 되어 있어 반동도 강하고 리코일 스프링도 강해서 굉장히 경쾌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실총 수준으로 후퇴가 되는데요. 그래서 블로백 반동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실총의 작동 방식이 가스압 작동 방식으로 마치 AR 계열의 볼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재현은 약간 아쉽네요. 그러나 전반적인 부품 구조가 굉장히 리얼합니다. 분해를 해보면 바렐의 형상이나 하부 프레임의 구조 등이 실총과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총은 싱글 액션 방식이어서 해머를 코킹하고 발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부 프레임은 별도의 밸브 노코 디스커넥터가 없이 해머에 밸브 노코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간단하지만 신뢰성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디코킹할 때 탄창의 밸브가 눌러져 격발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아쇠 암도 역시 싱글 액션 구조라 그런지 굉장히 가볍고 리셋 거리가 짧네요. 속사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실총은 싱글 액션 방식 때문에 레저 사격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렐은 고정되어 있고 바렐 상부에는 웨버레일 형상으로 되어 있어 옵틱을 장착하기도 편하게 되겠죠. 버전이 다른 모델은 아예 상부가 피카티니 레일 규격으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데드풀 보면 바렐 상부가 피카티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참고로 95년도에 출시된 마크19이라는 버전이야. 그나마 최근에 생산된 모델이지. 다음으로 이 총의 안전 레버는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레버를 내리면 트리거 바를 눌러 시어를 당기지 못하는 구조로 실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탄창은 탄밀대가 없고 BB랩에 전용 어댑터를 끼워 장전해야 하는데 리얼리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탄창이 통짜 다이캐스팅이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럴 바엔 프레스 웨피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럼 간단한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점 체크를 해볼 텐데요. 거리는 10m, 10회씩 3회를 발사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3.2도, 매거진의 온도는 25.9도입니다.
I wanna talk more endlessly. I wanna neurotically vomit. I want more dollars from my mama. I want a palace in Prada. I want a Gucci bag where I can store my sorrows and hardships. I wanna gold plate my finances. I want endless tomorrows. I want a lot more than I got right now. That's the problem. You could give me every little thing I'd ever want, but I'd never have enough till the day I had it all. Yeah, you can give me. 네, 이제 가스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빈 매거진의 무게는 353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367g입니다. 가스는 총 14g 정도가 들어갔고요. 비비탄은 총 27발이 들어갑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3.3도, 매거진의 온도는 23.5도입니다. I want endless tomorrows. I want a lot more than I got right now. That's the problem. You could give me every little thing I'd ever want, but I'd never have enough till the day I had it all. You can give me every little thing I ever want, but I'd never have enough till the day I had it all. Oh, I see what you want, baby, but it might be. 카운트는 84발까지 되어 있지만 70발 이후로부터는 반동이 좀 약해져서 정상 작동 범위는 70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린더 용지역이 크다 보니까 가스 충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구독자분의 총이라서 저희가 액션 슈팅은 빼고 간단한 슈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부서 지금 니가 부서야 돼. 오늘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이버건 데저트 이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어소프트 건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구매하는 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레타, 콜트, 데저트 이글이죠. 사실 저도 첫 총은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데저트 이글을 좋아하신다면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조도 간단해서 특별히 파손될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일단 조심조심 쏘느라고 많이 쏴보지는 못했지만 꽤나 신뢰성이 있는 구조랑 생각보다 괜찮은 집탄 때문에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데저트 이글 팬이시라면 꼭 쏘시는 용도가 아니라 컬렉팅용으로도 꽤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쏴보지 않고 빠른 리뷰를 진행하다 보니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총을 소중하게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구하기 어렵거나 내 총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메일을 주시면 소중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10시 전에 촬영 끝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양심에 찔리는 느낌?